끝난 거 하셨어요? 그날 작업 보러 갔어요, 앨범. 네. 뭐 회식 같은 거 안 하시고요? 네, 따로 저는 안 하고요. 제가 음성팀만 하고 형은 매일 회식을 하니까 네. 저는 덜 잘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술 잘 드세요? 얼마나? 주야? 모르겠어요. 아, 그걸 모를 정도로? 잘 때까지 먹어요. 아, 그래요? 잘 때까지. 소주? 아, 소주 잘 안 먹고. 잘 안 먹고. 사케 좋아. 글쎄요, 지금 아빠한테 물어봤더라고. 뭐 그렇게 대통령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. 모르겠네요. 많이 드셔주세요. 네. 그래야 제가 살지 않나. 네. 아빠가 네. 먼지가 모델인 걸 생각하는데 그게 김원석이잖아요. 제가 얼마 전에 추모 콘서트 갔다 왔는데 네. 홍씨가 추모 콘서트 무대에 서셨더라고요. 네. 기분이 어떠셨나요? 기분이 뭐... 상대방씨는... 전 대강 형이 잘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네, 뭐.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그럼 가수 대강이 형이랑 보세요. 게으르신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. 대강이 형, 네. 저희도 너무 좋으니까, 또, 대강이 형, 대강 씨도 존경하고, 그것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올라왔다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, 뭐, 너무 부러운데,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, 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. 뭐, 대강 씨가 이제 본부를 다하고 있다면, 본부를 제가 다하고 있다면, 대강이 형한테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작사 작곡을 하시는데 영감 같은 건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? 저한테 짧지만 저에게는 귀였던 인생 네, 느꼈던 거 네, 그럼 갑자기 딱 그런 멜로디 떠오른다거나 아, 그쵸. 뭐 다 치고 있다가 그냥 자연스러운 멜로디들이 제일 좋은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습니다. 그럼 정준영 씨는 이제 곧 나온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락스타일로 가나요? 비밀이에요. 비밀이에요? 그런 뮤지션이라든지 추천하고 싶은 인디밴드라든지 음악적으로 좋아하는 뮤지션 딥하우스요. 저도 좋아해요. 아니 뭐 하는 사람이야? 홍대마 아 되게 좋다. 그거는 보셨잖아요. 아니요 땀을 제가 써요. 아 좋아요. 네. 그 얼마 전에 하셨던 그 두 번이랑 같은 조건인가요? 매일 빠져? 매일 빠지 않고 적당히 메이크업 너무 많이 붙은 걸로 두 분이 숙소 생활 같이 사셨다고 들었는데 마음이 어떻게 하세요? 저 그러니까 사랑은 아주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게 깨끗한가 봐요? 그럼요. 깨끗하죠. 매주 화요일 맞으죠. 매주 화요일 그 월요일은 가장 더러울 때인가요? 저희 집이 더럽지 않아요. 반한분도 저희는 네,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네, 그럼 그대로 정리해주세요. 좋을 때까지. 뭐, 네. 서로 싸울 때까지. 크게 싸울 때까지. 그럴 일이 서로 한 여자를 좋아할 때까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런 방, 제가 올 또래 딱 20대 친구들이 많이 만드는 방송인 거. 티빙쇼라고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티빙쇼 할 것만 외쳐주세요. 여기 보고요? 네. 네, 티빙쇼 화이팅!